네. 이재 기자가 다시 또 이제 준비한 네. 취재한 거 또 알려주시겠는데 이제 증권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1분기에 이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있고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이제 어떤 지수로서 표현되는 부분이 KRX 증권 지수 두개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최고치 기록했네요. 그러니까 이거 증권주가 최근 파워를 좀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KRX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거든요. 네. 증권 지수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대표적인 증권 종목을 이렇게 바스켓, 바구니 안에 담고 그걸 이제 지수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좀 개념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 싶고요. 구성 종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게 어떤 종목들이 구성이 됐는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래에셋 증권 있고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뭐 키움증권 쪽 보이시죠? NH투자증권 이렇게 해서 10개 구성 종목이 있고 사실 오늘 시장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네. 뭐 장 초반부터 약간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긴 했지만 네. 어제 KRX 증권지수는 3.5% 이상 상승해서 네. 강세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일자별 시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난달 30일부터요. 또 어제까지 7거래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제 나올 텐데 의미가 있는 게 이게 3개월 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은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향해 가던 1월 초였으니까 의미 있는 상승세라고 저희 보이시면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52주 신고가를 대거 증권주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SK증권도 21% 이상 급등해서 마감됐고 상상인증권이 16% 이상 뛰었고 네. 유한타증권, KTB투자증권 등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오늘도 역시 52주 신고가를 이어간 종목들이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한국금융지주, KTB투자증권, 그리고 유한타증권 우선주,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네. 특징적인 거는요. 이 그 증권주 중에서도요. 덩치 좀 작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네. 좀 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5거래일 동안 이게 25% 이상 올랐는데 같은 기간 증권업 지수가 9%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급격히 올랐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개인의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으로 이렇게 또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저 앞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증권주 이런 매수세는 아무래도 금리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지금 겹쳐 있는데요. 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이제 증권주에서도 1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작년 1분기를 생각해보면 코로나19 충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저효과 일단 받아가는 거 있는 상황이고요. 네. FN가에 대해서 건네준 자료를 좀 확인해보니까 한국금융지주를 비롯해서 6개 그런 부분을 이제 실적 평균치를 낸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720% 그리고 554% 증가할 것으로 네.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하면 1월, 2월, 3월 이렇게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1월은 연초 증시 거래 대금이 역사적인 고점이 있었고 2월, 3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감소했는데 네. 그러나 1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브로커레이지, 그러니까 주식 매매의 그 수수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네, 중개 수익, 그런 이익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에서 증시 호황에 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 급등세 이런 부분도 진정이 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또 중요한데 금리 인상 같은 경우 시장의 공식상 은행주에겐 좋은데 증권주에는 악재로 그렇죠. 네. 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호재성 이슈인데 어제 이 자리에서 한 종목은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바로 하나투자증권 52주 신고가 기록한 거 맞아요. 이유가 예, 네. 분화부 예. 분화부 이슈와 같이 예.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업비트 운영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이제 겹호재가 돼서 그렇죠. 네. 예. 그런 뭐. 부분으로 또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52도 신고가 기록하면서 맞아요. 현재 보니까 지금 상한가. 예,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앞서서 이제 증권주 중소형주도 강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 종합금융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라면서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네. 우리 종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융의 종금 부분의 자회사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 금융이 증권사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지주사로 가려면 증권 이런 라이센스가 꼭 필요하거든요.
있거든요. 네. 증권사 이런 부분이. 그래서 다른 매물 합쳐서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 인수 대상으로 거론됐던 중소형 증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 이런 흐름들을 타서 증권주, 특히 이제 중소형주가 강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증권사 M&A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항상 네. 이제 또 거론되는 유력 후보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한타 증권이라고 아,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어제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거를 보니까 이런 유한타 증권이 매물로서 뭔가 나와 있구나 이런 영향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면서도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서 네. 취재를 사실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타 증권에서는 이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유한타 증권은 매각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3~4년 전부터 사실 이제 루머로 돌았는데 매해 그리고 매번 얘기했대요. 자신들은 매각의 의사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서 대만 1위의 증권사의 가치가 현재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유한타의 규모가 커지고 성장력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평가 기대감이 있어서 전혀 매각할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예,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보자면 사실 유한타가 인수돼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은 배당을 못해서 약간 유한타 증권 입장에서는 주가가 억눌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당 여력이 생겨서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재평가의 기회도 있어서 눌린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상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지목된 증권사들 이런 뭐 인수설 때문에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제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모바일 뭐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라는 이슈나 아니면 실적 기대감의 낙수 효과 이런 부분을 갖고 취재 좀 접근을 했습니다만 네. 사실 이렇다 할 만한 답변은 듣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뭐 이런 요소들이 있었고 사실 이제 우리 금융의 그 증권사 인수설 이런 부분이 가장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는 분석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자, 뭐 중소형 그 증권주들 위주로 해서 지금 증권 업종 시장 환경은 좀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또 이제 그 지켜볼 게 2분기 아니겠습니까? 벌써 이제 2분기가 됐기 때문에 1분기는 이렇게 실적의 기대감으로 뭐 기저 효과 등등 좋다지만 또 역기저 효과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너무 못했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똑같은 공식을 좀 대입을 해보자면 네. 작년 2분기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추가 상승하려면 2분기도 좋아야 되고 3분기도 좋아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네. 것도 시장의 의견이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래 대금이 현재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 반등이 나와줘야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상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아침에 증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네. 여전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제시해서 의견이 좀 눈이 갔는데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거 보면은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1월에는 40조를 돌파했고 그리고 3월은 26조로 둔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 23조가 평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결산 분기마다 일회성 손실이 좀 어마어마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련 리스크들이 좀 적어지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준 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연내 상장 기대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 가치 모멘텀이 있는 한국금융 주가 여전히 탑픽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작년에 이제 주식 훈풍에 따라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잖아요. 그리고 뭐 성과급 잔치도 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좀 소비자를 위해서 서비스 개선에도 좀 집중을 해줬으면 맞습니다.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때도 네. 뭐 한두 곳이 그런 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증권사들 그 뭐 먹통이 돼가지고 주문이 워낙 밀리다 보니까 맞아요. 그거 가지고도 굉장히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좀 실적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점도 좀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